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요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이 11월 고용지표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이 지표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치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0.83% 올랐고, S&P 0.88%, 나스닥 지수 0.7% 상승했어요.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1%, S&P는 1.7%, 나스닥 지수는 2.1%나 상승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이제 3만 포인트를 넘게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그래서 왜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증시는 계속 상승하는 걸까?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제가 여러 분석을 많이 본 결과 두 가지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하도 예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이런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 또두 번째 설명은 일단 고용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것은 미 의회의 부양책을 더 빨리 끌어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용 상황이 안 좋으면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설명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CNBC 같은 경우에는 이안 좋은 지표가 빠른 부양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설명에 힘을 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CNBC가 인터뷰한 알리안츠의 이제 찰리 리플리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날 부진한 고용 지표는 정책 당국자들이 더 빨리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척 슈머 같은 경우에도 트윗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날의 고용 보고서는 더 강하고 급한 긴급 부양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밝혔다고 해요. 자, 그러면 과연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건지 CNBC가 고용지표가 나온 후에 분석하는 기사를 냈거든요. 이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시면 심상치가 않은데요. Four Warning Signs in the November Jobs Report. 11월 고용지표에 나타나는 네 가지 경고 신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요인을 뽑아서 기사로 쓴 거고요. This feels like the calm before the storm. 이제 그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전문가 멘트를 제목에다가 넣었네요. 자,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11월 고용은 24만 5천 건 증가했고요. 그런데 24만 5천 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예상치 44만 건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숫자였어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6.7%, 전월 6.9%에서 내리고 예상에 부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seventh consecutive month, 7달 연속,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경고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은, 일단 일자리 증가수가 계속해서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용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6개월 이상 실업이 되고 있는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흑인 이 근로자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요네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요네 가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트렌드다. 특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입원율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지금 뭐 셧다운 그런 봉쇄 비슷한 그런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겨울이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이 12월 말로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원이 다 끝나면 더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글래스도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잡코리아 그런 비슷한 이제 웹사이트에 다니엘 자오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4만 5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은 0.2포인트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마치 이제 폭풍이 찾아오기 전에 고요함과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려되는 요인, 바로 slowing growth. 그 일자리 성장률이 느려지고 있는 거라고 했고요. 보시면 이제 10월 달에도 61만 건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거기서 줄어든 거고, 지금 뭐 5월과 6월과 비교를 했어도 수치가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팬데믹 레벨, 그러니까 팬데믹 나오기 전 수준에서는 지금 훨씬 10 million jobs, 네, 천만 건 지금 더 낮은 그런 상태라고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의 로버트 프릭 이코노미스트는 There's no way to sugarcoat today's weak jobs report. Sugarcoat가 이렇게 뭔가 좋게 들리게 말하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의 이 부진한 고용 지표를 좋게 말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속 이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 헤드라인 수치로도 나오고 있죠. 이제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거는 long-term unemployment,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걱정이라고 해요. 자, 보면은 6개월 이상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역사적인 이 최고 기록까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7주 연속 이제 실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 실업 자들의 이런 수치를 알아보는 그런 추이로 쓰이는데요. 자, 보시면 38만 5천 건 증가한 39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코노미스트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은 더 취업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이제 labor force,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가율 같은 경우에 40만 명 줄어든 이제 노동시장 참가율이 61.5%를 기록했거든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예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뭐 이제 애기들이 학교를 안갈 경우 이렇게 집에서 애기를 봐야 돼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진짜 걱정돼서 일자리를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집에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 같은 데 나가기가 힘들죠. 자, 이것은 그 자오 이코노미스트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실업이 길어질수록 다시 일자리에 돌아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 흑인들의 실업률이라고 해요.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이제 참그 빈부격차를 더 늘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면은,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저축이 늘어나고, 또 증시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 이런 자산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백인들의 실업률은 5.9%인 거에 비해서 흑인 실업률은 10.3%라고 해요. 그러니까 흑인 실업률이 백인 실업률의 두 배나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자오 이코노미스트가 10%가 넘는 흑인들의 실업률은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work,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CNBC는 증시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부양책 기대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증시 얘기를 계속 전해드리다가 깨달은 게 가끔씩은 요즘 증시는 이유 없이 그냥 막 오를 때도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고용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 밖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이날 에너지주가 4% 넘게 상승했고요. 국제유가는 이제 1%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인데, 오펙 플러스가 소폭 증산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원래 증산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호재는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증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에너지주가 4% 넘게 상승했고요. 쉐브론 3.88% 올랐고 캐터필러 4.34% 오르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용 지표와 반대로 움직인 이날 증시, 또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픽텟 에셋 매니지먼트의 루카 팔로리니 수석 전략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 market is now pausing a little bit. 시장이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다. But the underlying story is still intact. 하지만 그 기본적인 스토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스토리가 뭐냐면 There is basically a global recovery. 그 세계적인 회복이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It is difficult to see what can change this kind of positive outlook for equities.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증시 전망을 바꾸는 무언가를 찾기에는 지금은 어렵다. 네, 이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소식이 나와도 백신 그리고 전반적인 전 세계 회복, 경제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을 멈추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이번 주에도 훌륭한 수익률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증시가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이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게 될지, 저는 다음 주에 증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